진행수동 그리고 완료수동입니다. 진행수동, 완료수동 시험 문제 무척 많이 나옵니다. 초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어형에 있습니다. 어형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행형은 BING, 수동태는 BPP입니다. 예, 두 가지를 묶어보세요. 그러면 비동사를 ING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진행수동은 being, pp.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이 잘 안 나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 어형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be, being, pp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완료형은 have been. 수동태는 be, pp. 완료수동. 이렇게 묶어 보세요. 그럼 be 동사를 과거분사 been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have been pp. 기억할 수 있겠죠? be, being, pp. have been pp. 문장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라이터 is writing a new historical novel. historical 역사의라고 하는 편입니다. historical novel 한다면 역사소설을 말합니다. 그 작가는 새로운 역사소설을 쓰고 있다. is writing, 진행형이죠. 수동태는 어떻게 될까요? 주어는 당연히 a new historical novel, 이게 바로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is writing, 진행형 수동은 be, being, pp. 'A new historical novel is being written by the writer. 주어는 'A new historical novel' 새로운 역사소설. 다음에 'is writing' 수동형은 'is being pp written'.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 boy was developing an electronic game. electronic game 무슨 말입니까? electronic 전자의라고 하는 편이죠. electronic game, 컴퓨터 게임을 말합니다. 그 소년이 컴퓨터 게임을 개발하고 있었다. 수동태가 되면 was developing?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be, being, pp. was being developed 이렇게 되겠죠. 주어는 an electronic game.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be, being, pp. 이번에는 완료수동입니다. They have built a new museum. 그들은 새로운 박물관을 건설했다. have built, 완료형. 완료형의 수동은 have been, pp. 주어는 목적어인 a new museum. 바로 그것이 주어가 됩니다. 그리고 동사 수동형 has been pp. 조심하세요. 대는 당연히 복수니까 have가 되죠. 수동형에서 a new museum 이 부분이 바로 주어가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단수가 되겠죠. 그래서 have가 아니라 has가 쓰였죠. has been built by 되면 생략 가능합니다. 또 다른 예문입니다. Tom had trained the dog. 이번에 과거 완료네요. 탐이 그 개를 훈련시켰다. 수동형은 어떻게 됩니까? have been pp. have 대신에 had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the dog had been trained by the 이렇게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진행수동, 완료수동, 어형에 주의하라.